자, 그럼 뭐 오늘의 주인공 우리 신랑 박종혁 군을 예 한번 불러보도록 할까요? 예, 신랑 입장. 오늘 이상했어. 와, 예, 뭐 도망가 또 실제로. 아유 잘났다. 아이고, 아 어이네. 아, 잘하고해. 아, 부탁드리고요. 아, 프로그램 내에서 그냥 욕심되는 걸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항상 어른을 공경하고, 예, 아주 예의 바른 청년입니다. 사실 신랑은 제가 아까 좀 봤는데, 신부는 사실 이제 꽁꽁 이렇게 숨겨두는 게 사실 뭐 결혼식에서 이제 좀 볼 수 있는 그런 또 모습이기도 한데, 오늘 진짜 아주 특급 작전을 방불케 하는 신부진 보호 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또 예쁜 모습으로 나타날지. 자, 훈장님이 어떤 리액션을 표할지 한번 또 궁금하기도 하고. 주인공이죠. 김자냥 입장. 봤었던 거보다 진짜 몇백 배 정도? 아무래도 배경도 있고 하니까 그 모습이 진짜 아름답더라고. 동화 속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공주님이 빛 같은 게 막 그려지잖아, 색색깔로. 그런 느낌? 아우라가 그래, 아우 이뻐. 최고 이쁠 때다 진짜. 아, 뭐 쫙 여기 쫙 내놓고 뭐 그렇게 얘기해요? 얼굴이 쫙쫙이에요. 아예 아버지가 하도 못하게 해가지고 뭐 뒤통수 맞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갑자기 울상이셔.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시고 라고 이제 또 생각을 하니까. 아니 나는 이해해. 나는 신부 아빠는 그래요. 네. 마음이 그래. 아, 우리 이쁘다. 네, 그럼요. 이쁜 거하고 별개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자, 신랑 신부 맞죠? 맞죠, 맞죠. 맞죠. 아, 몰라가지고, 몰라가지고. 아, 맞절이라고 하셔가지고. 아, 저를 알려고 하셨으니까. 아무리 맞절이라고 제가 27살만 돼도 안 해. 그냥 절 하는 건 줄 알고. 어디 그러니까 한번 본 적이 있겠어요. 예. 아유, 예, 정말. 이런 모습이 참 종혁이는 너무 이뻐요. 예, 그래요. 마음은 정말 예, 절하고 싶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